전주에서 열린 77년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입니다. 새마을운동 7년을 결산하고 80년대에 새로운 의지를 다짐하는 이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정신혁명운동으로서 잘살기 운동으로서 그리고 참다운 민주이념의 실천 도장으로서 농촌과 도시,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와 군대에 이르기까지 범국민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마을운동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를 체험을 통해서 터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전파되어서 새마을운동이 농촌 근대화와 국가 종합개발 방법의 새로운 유형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의 많은 학자와 언론인, 정치인, 정부 관리들이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직접 와서 보고 지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는 새삼 우리 민족의 근면성과 창의력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새마을운동을 시찰 또는 견학한 외국인의 수만도 70여개 나라에서 5,3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성과에 결코 만족을 하지 말고 앞으로 더욱 새마을 정신을 생활화하고 이 운동을 민족 중흥운동으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운동이며 또 잘 산다는 것은 나 혼자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 마을이 다 같이 잘 살아야 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했습니다. 귀경길에 이리 복구 현장에 들려 복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